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4일이죠. 화요일인데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바로 오늘은 분봉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뭐 앞에 마이너스 난 거 제외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천만 있어요. 여러분들 닥터케이는 거짓말을 몰라요. 자, 그 이후 만회 좀 하고 있네. 160만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테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 플러스 0.37%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306계약으로 선물 매수 중이고요. 자, 아직까지 개장 전인 미국 시장 대신에 해외 선물 보시면 0.52% 다우존스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8%.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나라 내일 아침에 상승 출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질러 예이야. 질러가지고 물린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렇게 지르는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것은 그것이고 이제 크루드 오일 보면 자 68.21이고요. 자, 비교적 탄탄하게 하단을 지지하고 있고,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지지부진하다가 밑으로 깨질 것이냐, 이제 기로에 섰는데, 상단은 69달러 인근이고 하단은 한 67달러 인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1봉으로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똑바로 얘기했습니까? 1봉 보고 난 다음에 분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분봉으로 보면 지지권은 여기 인근, 그리고 저항권은 여기 중간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지권도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단기 박스권이긴 한데 이평선들 돌려내고 상승 시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5분봉에 보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해냈죠. 그죠? 지지 저항은 비슷하고 크게 새롭게 끌 필요는 없겠고, 이 정도면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트레이딩 준비 끝. 네, 지지장을 다 세팅했어요. 비교적 횡보 박스권입니다. 그죠? 왜? 여기 보면 박스 좁은 구간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 닥터케이 좀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닥터케이는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위로 쫙쫙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쫙쫙 빠질 때 강점이 있는 추세 매매 스타일이다. 그래서 오늘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알람도 없이 들어온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몇 분 또 들어오셨네. 에어컨이 있잖아요. 제가 이사를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마루에는 있는데 큰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워요. 사실 문을 열어놨는데 에어컨 빨리 받으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사라에서 샀는데 빠져서 안타까워요. 손절하십시오. 더 빠지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책임 없어요. 여러분들 판단하시라. 저 같으면 채팅방 회원들한테는 사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라가시면 어떡하는데요? 내려가면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책임입니다. 분명히 방송 밑에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리딩 방송 아니다, 참고로만 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탓을 하려고 안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도 약간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어떻게 100%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손절하면 돼요. 여러분들 손절하면 잃는데 어떻게 100% 다 벌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끼용 맞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GS건설 6% 먹은 건 어떻게 하실 건데? 셀트리온 한 2-3% 빠졌어. 그건 그렇다 치고 GS건설 6% 오르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오르고, 카카오 오르고, 신세계 오르고, 삼성전기 오른 건 어떻게 하실 건데? 만약 샀다면
저한테 좀 주실 거예요, 수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재탄하지 마세요. 전 책임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이야기도 안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득 되겠어요, 여러분들? 잃지도 않겠지만 득도 안 될걸요? 하지 말까요? 책임 하에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맹신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근데 참고로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내일 또 올라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27만 원 정도가 매수 단가인데 올라가면 어떡하실 건데요? 저한테 송금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송님, 좋은 뜻이죠? 책임은 무슨?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이죠? 저한테 부담 좀저안 해요.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저는 손해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손해면 손해지. 진짜입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5시간씩 방송합니까? 무료로. 10원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됐고요. 그냥 푸념에 의해서 한 소리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도 답답해요. 안 올라가면. 이왕이면 올라가면 좋잖아요. 자랑도 하고.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좋은데 안 올라가면 저도 마음 아파요. 솔직히. 저한테 책임 아무것도 없지만. 이해 되십니까? 얍삽한 놈 아닙니다, 저.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다. 그러나 이평선도 다 돌려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5분 봉상에서 보면 상승 추세 대내에서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여기에 저점 부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상승 방향 볼 겁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잠깐만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햇살님, 기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기분? 아,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 나쁜 뜻 아니죠. 햇살님이 댓글 예전에 남긴 거 보면 그렇게 남 탓할 사람 같지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살아서 샀는데 좀 안타깝다, 안 올라와서 답답하다 이런 뜻이죠. 33층에서 샀다 했던가? 33만 원인가? 그게 햇살님 맞아요? 아마 이렇게 예, 33만 맞죠? 그러니까 힘들겠죠?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방송 계속 듣고 계시니까 도움 되신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매를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왜 33만원에서 예를 들면 전일이라도 던졌어야지. 그러면 6% 빠질 때.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10% 두들 맞았어. 셀트리온 제약도 왜안 팔아? 안판 사람 많아요. 예,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기업님, 안 팔면 안 돼요. 뭐 올라가네 마네. 50만 원 언제 가는데? 50만 원, 100만 원 언제 가는데요? 가야 가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28만 원을 갈지 안 갈지 그게 중요한 상황인데, 50만 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놨다면 나머지는 대응이에요. 대응. 가야 되는데 아, 못 가잖아요. 그럼 끊어야 돼요. 오늘 샀잖아요. 어저께 저희 손절했어요. 어저께 셀트리온. 저 분명히 한 바퀴 도는데 셀트리온 집착 안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 있어서 방송을 자주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보유를 안 하거나 하면 이상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런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타이밍 놓거나 하면 살지 몰라도 매일매일 짚어드리는 방송을 하겠지만 이제 집착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도움 안 돼요. 셀트리온 피고 다 갔거든요. 그 변명도 아니고요. 사실 셀트리온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었긴 아니었어. 그런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 됐는데 이런 이상한 신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빠져 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는 종목에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평정심이 약간 이런 것 같아. 들어갈 때 아닌데 6%나 빠졌는데 조금 찔끔한다고 들어갈 때가 아니거든 분명히. 딴거 진입하는 거에 비해서 분명히 포인트 안 좋았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착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착하지 마세요. 주식이 2,000개씩 있는데 왜 셀트리온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는 나빠요? 현대차는 나빠요? 뭐 신세계는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들. 거품 꼈어요, 낄 만큼. 이제 죽을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왜?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전이 안 되면 초반에 바이오 광풍에 의해서 같이 날랐던 그런 종목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바이오 끝났다 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도 장 초반에 분명히 플러스였거든요. 전부 다. 마음 편안하게 딱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바뀌면 다 빠졌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특히 코스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 되셨죠? 셀트리온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야 될 종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세만 믿으세요.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포인트 나왔어요, 일단. 1분봉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5분봉으로 보면 박스권 저점이거든요. 31봉도 지키고 있고, 매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좀 늦은 줄 알아요? 저큰 위대한 꿈, 위대한 큰 꿈을 위해서 운운하다 왔어요. 여러분들, 놀다 온거 아닙니다. 방송 못할 뻔했는데, 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제가 안판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한매 친 사람 많잖아요. 39만 원 하던 게 23만 원 갔으면 얼마가 빠진 겁니까? 반토막 거의 났잖아. 반토막 조금만 돼.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8억 들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죠? 4, 5 그냥 날라간 거예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다시 매수 주문 추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방향 맞으면 여러분들 추가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갈 때만 자꾸 추가할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불타기 매수 할줄 알아야 주문이 돼요. 체결되었습니다. 그게 확률 더 높아요. 여기 기준입니다. 여기 위에 저항 있지만 1분봉은 사이드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 지지, 60일 지지 보고 여기 뚫으면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 적당히 끊고 나오겠습니다. 저 아이스크림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시원한 거좀 드세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너무 시원한데요? 여러분들도 시원한 거좀 드세요. 아, 진 시원하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가볍게 4만 챙기고요. 자, 여기 약간 저항이에요. 21 저항. 여기도 저항. 내려오면 또 살 겁니다. 하방 안 봐요, 일단. 밑에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 안 때립니다. 주식하고 다른 게 있다면 매도 먼저 때릴 수 있어요. 주식의 공매도처럼 올라가네. 올라가면 아, 그래도 여기에 저항이니까 조금 밀려주겠지. 25 정도 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던 가격 왔어요. 근데 왜 머뭇거릴까? 봉이 너무 크게 쳐져.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셀티론에 30만원이다 칩시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박 밀려가 오면 좋겠어요. 설설설설 밀려가 30만원 오면 살 수 있지만 안 사잖아요. 왜? 아이고야 박살나거든. 그럼 풋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거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이거 밑으로 쳐질 것 같은데. 오늘 화요일이죠? 수요일날 재고 발표 있고 한데 화요일은 상관없는데 땡기나? 야, 기로입니다. 일단 밑으로 따라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희망님 반갑습니다. 햇살님은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알람이 왜 안 뜨죠? 아, 참 답답하다. 예, 좀 떠줘야 되는데 다른 분도 다 안 떴대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루 제한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제가 비교적 방송을 많이 하고 업로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많이 하면 알람이 안 울리는가 봐요. 거의 안 울렸대요. 거의. 여러분들 여기 있죠? 30일 가면 여기 20일 이평선 저항이거든요. 매도 때릴 겁니다. 그럼 거의 풀베팅 되는 거예요. 알람 떴다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되던 것이 깨지면 뭐라고요?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이 하는 폼이 위에서 세게 밀리는 거 보니까 지지 못하고 깨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매도 포지션 들어간 겁니다. 30분 봉상에서도 큰 음봉 떨어지고 있고 1분 봉도 꺾이려고 폼 잡고 있고 일단 매도입니다. 희망님 요새 공부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딴 얘기 하나 넣기를 원할 건데 그냥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아,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약 올릴 시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아.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깨지면 밑으로 많이 깨지는데 안 올라오네. 안 빠지네 이거. 야 지우 입장만 해놓고 도망갔어. 뭐 하고 있어 지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챙기는 게 그냥 땡이에요. 장땡. 챙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39만 원에서 밀리는데 10% 빠지고 하는데 안 챙긴다고요? 이렇게. 39만원 치고 셀트리온 이렇게 빠진데 안 챙겼죠 여러분들? 되겠어요? 안 돼요. 박살나면 밑으로 다 토해내요. 23만원까지 토해냈잖아. 기억 안 나세요? 저 같은 놈이 딱 기다렸다가 25만원에서 딱 사가 30만원까지 딱 챙겨 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들어가. 너무 많이 올랐어. 빠지네. 이거 20일 깨지면 60일 깨지면 30만원까지 온다던데. 아 30만원 25만원 그리고 이틀만 30만 가는 거 보여준다던데. 정확하게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 날짜 딱 돌려보세요. 있습니다. 절대 중장기라고 들고 가면 안 돼. 그냥 체결되었습니다. 빠지는 거 보면 던져줘야 돼. 챙기고 가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후회 많이 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빠져도 버티고 들고 가는 게 중장기가 아니라니까요. 손해보고도 그냥 버티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니라니까요. 기업에 모멘텀이 있어서 비교적 저점 부위에서 사서 추세 좋게 갈 때까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가는 것, 그게 중장기지. 빠지는 포인트 다 놓은데 들고 가는 거, 그거 손절라인 나는데도 버티고 들고 가는 것이 중장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왜 눈팅인데? 집에 안 왔냐 지금? 화요일날 온다면서? 일하냐? 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적 안쪽으로 들어온 게 정상인데 이렇게 횡보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밑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지되는 권역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 위에 있던 애들이 다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지지 저항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 위에서 아 저점 매수한답시고 여기에서 막 샀는데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안 파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는 사람 있다고요. 근데 밑에 깨면 다 던진다고요. 손절한다고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 빠지는 게 아니라 지지가 깨지면 그냥 저항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있다고요. 던지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올라가려고? 비즈니스 호텔 오늘 체크아웃?
내일 하겠지 뭐. 야, 화장실에서 그래도 7% 먹고 해서 좋은데 셀트리온 왜 그러냐? 아, 진짜 짜증난다 야. 나 앞으로 셀트리온 안할 거야 진짜로. 안 한다. 타이밍 안 나오면. 나도 모르게 아까 채팅에도 남겼지만 나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약간 생겼어. 안 좋은 거야 그거 진짜. 내일 간다. 가면 좋겠다, 야. 적당히 먹고 나오자. 이제 집착하지 말자. 진짜다. 나도 모르게 집착이 생겼어. 여러분들 조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하니까 웬만하면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야, 밑으로 확 깨진다. 화장실 갔다 왔거든. 아이, 우와. 대박 들어올리네. 잠깐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 박스권 하단 밑으로 깬다. 일단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 스캘핑.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여기 지지권 보고 일단 매수를 들어갔는데 실패했네요. 야, 뭔가 다 토했습니다. 오, 잠깐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무시야, 10시.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큰일 났네. 났어요. 아, 지지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근데 아직 몰라요. 좀 더 지켜볼게요. 아, 먹은 거 바로 다 토했네. 야, 지우야, 그럼 내일부터 시간 좀 되는 거야? 왜 끝내주는 트레이딩이 없으니까 아쉽다. 나름 잘하고는 있지만. 야, 잠깐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밑으로 더 끼면 진짜 박살나는 건데. 그러나 이거 한번 믿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게 요새 나오는 예전에 현대건설 내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만원에서 45만원 갔다가 50만원에서 35만원 가는 그런 모양을 봤거든요. 여기서 그것이 나올 듯해서 제가 반등 먹으러 들어갔는데 일단 실패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지권 맞아요. 여기 지지권 좀 있죠. 들어올리면 잽싸게 끊고 나올 겁니다. 대놨어요. 아, 근데 많이 빠지네. 10틱 빠졌어요. 10틱. 10틱은 얼마든지 들어올릴 수 있어요. 금방. 스트레이트로 이것도 다 깬다? 야, 일단 역추세가 아니라 이제 하락추세로 전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30분봉도 20일 깼고 역배열 완전 돌아서기 일부 직전이고 일단 이격이 크잖아. 이격이 목표치만큼 왔고 양봉 쓰면 쪼피를 한번 가거든요.
한 개는 빼놓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60틱 정도 빠졌거든요. 60틱 더 빠졌지. 15, 60틱 정도 빠졌네.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반등하면 나와도 놀 때 빠져놓으면 되는데. 아. 잠깐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양양이 왔네. 나도 30분 늦었어. 그래서 이것밖에 안 해, 지금. 자, 네가 늦은 부분 이야기해 줄게. 자, 여기가 취직권이라서 여기서 잠깐 먹었고, 깨질 때 밑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 뭐 올라가는 거 들어갔다 좀 물려있다. 그게 다야. 취직장. Understand? 취직돼야 되는데, 대박 밀린다? 취직 잘 못한다? 밑으로 깨졌다? 다시 취직권이라서 매수 들어갔다. 그게 다야. 롤러코스터. 아, 큰일 났다는데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밑으로 깨지면 골치가 아픈데. 아. 그러나 서른아. 셀트리온만 들어가가지고 내가 되게 마음 별로네. 양양이 돈 벌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참. 아 큰일 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많이 빠진다 이거. 아. 여러분 만약에 반등하면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 이렇게 수축되려고 하잖아요. 이평선 그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 여기 이렇게 뚫고 잘 안 내려가요. 일단 반등하죠. 수평도 아니고 이렇게 딱 커브 그리면서 돌려내는데 이거 깨고 내려간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으로 수축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밑으로 딱 빠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일단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양양이가 피땀 흘려 벌었을 거잖아. 이왕이면 돈 벌면 좋잖아. 차! 이랬는데 돈 벌면 좋잖아. 그지? 좀 딴 것도 좀 잘 사라. 위에서 꼭다리 따라가지 말고 사할 때 좀 띄엄띄엄 사지 말고 딴 것도 좀 사 보여주면. 닥터케이 이용법 말씀해줬잖아. 한 개 많이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개 나눠 들어가면 잘 안 깨진다고. 다 사정 있었겠지. 수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못할 수도 있었는데 다음부터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살 때 나눠서 꼭 사고 한 번 30%씩 사지 말고 진짜. 그게 다 매매가 꼬이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면 부담도 되고. 노트에 적어놔. 오늘 잘못한 점, 쌤한테 혼난 점, 한 방에 다 사지 말했다. 양이는 너무 배짱이 좋다. 한 방에 30%를 질렀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GS건설 왜 또 꼭대기에 야단맞을 줄 알면서 산 거야. 눈물 찍찍 해놔. 지금 모르잖아. 나중에 시간 좀 지나가면 그 노트 봐봐. 야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했냐 뭐 이런 생각 든다니까. 진짜로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나는 옛날에는 매매하면 다 화살표를 딱 쳤어. 여기다가 매도 매매도 매수 매도 매수. 나중에 보면 희한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진짜 희한해. 밑에서 쫓아가고 매티가 묶고 던지고 별 희한해요. 그게 필요하다니까 진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검증을 잘 못해. 매매 일지를 딱 적어서 복귀를 해놓으면 그게 검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검증이 안 되거든.
다 기록을 남겨야 돼. 그러면 글로 내 희망을 버리지 말자. 내일 좀 반등해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한 거 안 어렵거든. 다른 말이 아니라 녹화 프로그램 OBS라고 있어. OBS 그거 인터넷 무료 다운되거든. 거기가 차트를 펴놓고 네가 마이크 그냥 헤드셋 있잖아. 만원짜리 하나 사서 녹음해. 양이의 매매일지 그래가지고 야 오늘 셀트리온 쌤이 여기서 살아있다. 쌤은 일단 입질로 5% 10%만 살았는데 30% 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매매일지가 동영상으로 되는 거야. 진짜야. 피터송이야. 그게 그럼 지금 몇 시에요? 9시 22분인 거예요? 아니면 11시 22분인 거예요? 우리보다 저쪽에 있으니까 한 시간 느리겠네. 그죠? 그러면 9시 22분이겠네. 맞아요? 아닌가? 우리보다 서쪽에 있잖아. 우리가 해를 빨리 맞이하잖아. 우리가 10시 같으면 9시 22분 맞겠는데 10시 22분? 여기가 10시 22분인데요. 저번에 1시간 늦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1시 22분. 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아 모르겠다. 뭐 물이 안 돌아가요. 11시 22분. 한 시간 빠르다. 한 시간 빠르다. 아우, 좀 그런데 큰일 났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매도 들어간 게 아닌데 프로그램 오른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많이 깨졌네. 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순식간에 깨졌네. 매도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 접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